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ChatGPT 우리가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G파일로 묶여져 있는 CSV, 우리 데이터셋을 얘가 어떻게 잘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가, 요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테스트할 것은 캐글에서 공개되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 정보를 URL을 이쪽에서 캐글.com이라고 하는 데이터세트 주소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을 골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9,000개 컴퍼니의 그러한 평가들, 뭐 이렇게 평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데이터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9,000개 정보를 그냥 엑셀 파일,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기업의 평가들, 뭐 이런 것들, 정보들, 그 다음 얼마나 이제 연수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주소 정보인가요? 이게요? 예, 그런 정보들이 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용되어 있는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셋들도 이제 공군 데이터, 뭐 국민연금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절대로 예, ChatGPT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 노출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저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코드나 이런 것들, 실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에서 테스트했던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한 G파일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각화를 추천해줘.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현재 여기는 이제 G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G파일 같은 경우에도 얘가 다 이제 압축을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압축을 했는가 보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OS하고 G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G파일들을 가져와서 푸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G파일들을 해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CSV 파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리드 CSV 파일로 이제 판다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 상위 몇 개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정보들을 쭉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석하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파이썬 쪽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atGPT에서는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저도 CSV 파일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ChatGPT에서는 이렇게 이제 평점 같은 경우나 리뷰 개수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 기업 설립, 아까 설명했던 것들, 위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미 그 항목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 제대로 분석을 했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각화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있던 그 평점, 기업에 대한 평점을 기준으로 상위 20개 정도의 기업 시각화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점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탑 20 컴퍼니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컴퍼니 정보들이 보면은 다 이게 좀 중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ChatGPT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자들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죠. 모두 이제 엘리슨이라고 하는 요거의 그 기업들이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네이밍 기준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복들을 쟁여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 열에서 중복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평점이 가장 높은 것들에 대해서 20개 기업들을 선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이제 다시 코드를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플리케이터 되어 있던 그런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 리스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본 쪽하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시각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플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시각화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뭐냐면은 대화로 정말로 채찍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각화들을 지파일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이거 어떻게 이제 분석을 했고 이제 로컬 PC에서 요 지파일들을 한 번에 이제 분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의 전체 소스 코드를 보여줘라고 해서 이제 코드 전체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요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동일한 결과들을 로컬 PC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시각화까지 한 번에 공부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프리터에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어떤 한계들이 있는가, 또 잘못된 정보들을 출력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방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팁들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